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두리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노성 대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시작한 건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낙찰도 많이 받아봤고 경험도 좀 있어서 실제 낙찰 받은 건한 150건 정도 좀 되고요. 그 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그 150건을 그냥 이제 말로만 150건 했다가 아니라 다 이제 블로그에 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보면은 네가 정말 말로만 150건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를 하나씩 다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좀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작가님 그 책에 그 프롤로그라고 그랬나요? 그거 보니까 작가님 이제 그동안 경매 책은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혹은 너무 실전으로 치우쳐 있거나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좀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써보고 싶었다라고 이제 제가 읽은 기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보면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도 보면은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딱 봤을 때 아니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너무 이론적인 게 많아서 그럼 또 경험담 책을 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고 또 이론이 좀 부족해요. 맞아요. 그 실무에서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다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경험담 책하고 경매에서 권리 분석 책. 이렇게 해서 경험담 책 보면은 나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끝나고 또 이론적인 내용은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해서 초보자도 좀 완벽하게 뭐 체계적으로 볼수 있는 책이 하나 필요하다. 내가 또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경매를 전혀 몰라요. 작가님 책한권 사서 쭉 보면 혼자서 이제 경매를 딱 찾아 받으신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이거 파트부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물건 인증하는 거, 현장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낙찰받고 사람 내보내는 거, 이런 전 과정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경매 처음 이제 누구나 다 처음을 있잖아요. 2008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매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를 보면,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데, 이제 월급은 잘 나오고, 뭐, 그리 부족하진 않아요.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인데, 그쵸? 빠듯하죠. 생활하다 보면 저축하기가 참 어렵거나 조금 저축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저도 월세로 살다 보니까, 집을 전세도 아니고, 이래서 언제 전세 가고, 언제 서울에서 집 하나 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 걱정이 됐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를 이제 틈틈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 낙찰을 좀 받아보고, 또 시간이 안 되니까 공매 쪽으로 법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도 젊어서 하는 게 맞아요. 곧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2008년도에 그만두고 제가 이제 좀 전문 분야인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매 전문 부동산으로 개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정점이자 아니면 이제 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좀 경제가 좀 어려워지던 어떤 시기에 시작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 막 금융위기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경기는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한다 이런 이제 여론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경매 시장에서도 좀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러 가면 이제 많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한두번 유찰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낙찰되는 것들 보면 또 그렇게 싸게 낙찰되진 않았어요. 한뭐 7, 80%? 지금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일시적 반등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이게 분위기가 좀잘 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기다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첫 경매를 하셨으면은 벌써 이게 15년인가요? 그렇죠. 15년에 네. 그리고 15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이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보면 네.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게 많이 좀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또 이제 그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아,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락론자와 상승론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잠깐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올라갔다가 네네. 계속 떨어질 거다. 네. 아니면 이것이 바닥을 다지면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뭐 많은 제가 이론을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실무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을 그쵸. 그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내리막 시장입니다. 내리막 시장? 내리막 시장이고 또 주변 여건이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금리거든요. 뭐 미국 금리하고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한 정말 이게 그 매수세가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하락으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냥 경험칙적으로 뭐 통계나 숫자 이런 거 말고 네. 아, 이런 뭔가 신호들? 뭐 뉴스 기사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혹은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달라지면은 그때가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더라 이런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시그널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네, 정부가 네. 규제를 풀어줍니다. 항상. 네. 그러면 이제 규제가 풀어주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전세 가격이 네. 상승을 해요. 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려요. 그리고 또 네. 하나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세 가지. 보통 지금까지 보면 그 세 네. 가지가 맞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조금 이루어진 거고 네, 그렇죠. 아직 전세가 상승은 안 네.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전세가격이 네. 좀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네. 그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들이 좀 소진되고 전세가격들도 좀 빠지면서 전세가격이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신호가 네. 조금 보인다 하면은 슬슬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왔다라고 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네네. 살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 네. 바닥을 보인다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네. 정리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공부는 어떤 건가요? 제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네. 부동산 경매는 이제 그 네 가지 공부, 부동산 경매는 싸가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네. 그 첫 번째는 네. 그 절차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건 분석, 네, 네 번째는 사후 처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절차 분석은 네. 경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경매 진행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것들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깊이 있게 할 공부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법원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이 네.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 심지어 뭐 민사집행 실무, 법원 이런 책을 가지고 보시는데 네네. 그거 우리 매수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뭐 아시면 좋지만 네. 그거는 법원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고 우리가 볼 매수인이 볼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네. 우리 해당 물건을 매입할 때 어떤 권리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발견해서 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등기부등본에 대한 뭐 구조, 거기에 대한 권리들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안 되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네네.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물건 분석 세 번째가 물건 분석인데 네. 물건 분석은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요?라고 이제 했을 때 물건의 가치를 이제 판단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세를 잘 아는 거.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시세를 알면요, 네. 거의 한 50%은 먹고 가요. 그래서 시세를 알고 앞으로 이 물건이 가치가 좀 올라갈 물건이다 이런 거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네. 이것이 이제 물건 분석이다라고 할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처리. 사후처리. 경매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낙찰 받고 나서, 네. 명도라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명도. 그리고 명도를 다 끝나면, 이제 사실 경매가 다 끝났는데, 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더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는, 네. 하는 이유가, 네. 왜 경매를 합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네. 근데 낙찰받아서 명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돈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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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미리,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대부분이 이제 임대 놓고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수익을 얻을 거다. 네네. 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볼 거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났을 때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기간은 얼마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매매를 차익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서 매각은 얼마 정도 될까? 네. 이건 미리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이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사후 처리, 네. 네 가지 공부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가만 보면, 네. 이 모든 경매 공부가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책도, 시중의, 네. 강의들도 이 안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 수익 실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명도가, 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낙찰 받고 끝나신 분들이 그게 애먹는 게, 네. 정말 이거 시세 얼마 되는 거를, 네. 너 정말 싸게 받았어.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짜리를, 네. 7천만 원 낙찰 받았어. 그럼 3천만 원 벌었네. 네. 버는 게 아니죠. 환가 해야지, 실제로. 그쵸. 팔아야지. 네. 네. 그 이제 네 가지 공부 중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권리 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고, 네. 초보자들, 경매 초보자들은, 네. 사후 처리, 명도를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이 네 가지 공부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건 어떤 공부인가요? 진짜 어려운 건요. 네. 사실,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권리 분석, 네. 명도,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물건 분석입니다. 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이 부동산을 가장 잘하는 게 됩니다. 물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권리 분석은 사실, 네. 이 수학 같아서 딱, 네네. 기본적인 거 알면 웬만한 거 다 해요. 네네. 하고 또 깊이 있는 거 특수 물건은 본인 이제 또 따로 이제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네.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도도, 네. 요령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뭐 합의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안 되면, 네. 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 강력한, 네.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네. 그 백을 믿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걱정이 아닌데. 네.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하고 낙찰을 받아서 잘 내보내도 그 물건의 가치를 잘못 봐서 잘못 샀으면 그 물건은 평생 내 것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잘 알아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경제, 경기, 네.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제 보통 이제 권리 분석 하면은 이제 그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수 물건을 많이, 네. 특수 경매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 특수 경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 게, 제가 좀 인터뷰 몇 번 해보면은 특수 경매를 몰라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그쪽 분야 파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특수 경매가 정말 큰 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네. 작가님은 실제 뭐 그 150건 중에서 뭐 특수 경매로 받은 게, 특수 물건 같은 게 얼마나 되고, 그냥 평상시 특수 물건, 특수 경매 갖고 계신 생각이, 네. 어떠신지. 경매를 하고 온 사람들은, 네. 제가 결과를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네네. 그다음에 특수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네. 보면 특수 물건은 왜 좀 어려우니까, 네. 좀 왜 이제 좀 덜하니까 경쟁률이 떨어져서, 네네. 좀 내가 좀 낙찰받기엔 유리하지만, 네네. 실제로, 네. 특수 물건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전혀 반대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물건을, 네. 권리 분석이 단순하고 쉬운 물건들을, 네. 해서 돈 번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특수 물건을 하면 좋은 것은, 네네. 일단은 내가 일반적인 물건들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네. 대부분 중에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는 뭐 역세권, 네. 뭐 소형들, 네. 뭐 그런 거 다들 좋아하니까, 네. 한번 오면 손하면 기본
한 30명, 좀 많으면 한 50명,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최저가 보고 갔는데 낙찰 받는 거는 거의 시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거 뭐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네. 이래서 좀 더 싸게 사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제 특수 물건이죠. 특수 물건들은 아무래도 꼬이고 권리 분석이 어려우니까 입찰자가 제한이 되고 그러면 소수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저가에 받을 수 있고 다만 남은 거는 그 썩은 하자를 치유해야 되니까 하자하는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특수 물건 경험상 보면 딱 그 정해져 있어요. 특히 뭐 특수 물건이라 그러면은 유치권, 그쵸? 뭐 국정지상권, 뭐 지분 경매, 뭐 가장 임차인, 뭐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인데 제 책에도 그런 거 이런 정도만 알면 특수 물건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 물건에서 돈을 번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사례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분 경매가 재밌어요. 지분 경매가 이제 지분 경매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잖아요. 그쵸?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것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이제 그 경매당에서 나오는데 그 한 사람 것만 낙찰 받아서 내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싸게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물건 한 반값에 산다.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보는 물건. 그 이제 그 명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일부 책들 보면은 뭐 이제 딱 명도를 하러 갔는데 되게 이제 사지를 헤매는 할머니가 누워 있다. 그래서 혹은 뭐 조폭이 막 있다. 뭐 이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무서워서 못 하겠다 명도 이런 건들이 소개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이 정말 그 경매를 하면서 150건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인지 아니면 진짜 극히 희소한 케이스들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희소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조폭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정말 노인 있죠. 움직이지 못한 분 그분도 이제 만나봤고. 또 소년 가장이들 있죠. 그분도 있고. 예,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낙찰 받고 가기 않고요. 입찰하기 전에 좀 물건이 좀 이상하다, 약간 찜찜하다 하는 거는 사전에 사는 사람들을 점검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그 명도의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법으로 하면 되지만 법이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 그거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내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물건을 하자. 뭐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진행을 합니다. 뭐 작가님은 그렇게 미리 알면은 그냥 안 하나요? 아니면 뭐 그래도 하시는 편인가요? 좀 그런 물건들은 안 해요. 다른 물건으로 얼마든지 돈 벌 거 있는데 괜히 좀 마음이 그 해고 나서 찜찜하죠. 그 이제 작가님 책에서 그냥 특이했던 거는 이제 보통 경매 책을 딱 보면은 야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경매로 부동산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경매 말고도 공매, 매매, 분양도 함께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싸게 살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법인을 하고 제가 매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이나 이렇게 볼 때 막 추격해서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시세하고 비슷하게 낙찰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어떤 물건 매매로 나온 금매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가보다 더 싼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같이 봐라. 그리고 또 매매 물건 같은 일반 경매 물건이 상승장으로 쭉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니까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경매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냐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팔아서 처리해서 빚을 갚아버리거든. 그렇죠. 정말 빚이 너무 많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경매 정말 안 나왔어요. 맞아, 나와도 중간에 취소돼. 이거 해야지 하면
변경됐어요. 그리고 좀 이따 취화돼요. 제가 뭐 그런 작업도 했지만은 왜냐면 대출 많이 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매 나온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공매 경매를 할 줄 알면 매매 금매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매매하시는 분이 경매 못 해요. 그걸 같이 보는 거죠. 수익을.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경돼서 이제 취하되는 경우에 그것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물건들은 어떻게 이제 뭐 이미 시장 나왔잖아요. 경매 시장에. 그럼 그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변경돼서 취하되는 건가요? 이제 경매가 매각기일이 잡히고 딱 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각기일이 잡히고 감정가 얼마 대비해서 딱 뜹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신권 그다음에 한번 유찰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각기일 나오기 전 이전 물건을 봐요. 그걸 이제 예정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매 법원에서 딱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 나고 그때부터 이제 공고가 나오는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보죠. 보고 나서 아, 이 물건 봤을 때 총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거든요. 총 채권액이 얼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얼마다. 그럼 시세 대비해서 채권액이 적다. 그럼 이거는 매매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 이거?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는데 소유자는 그 대부분이 그 등기부등본 보면 현재 그 살고 있거나 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지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제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뭐 등기 우편이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 이 물건 아, 꼭 해야 되겠다라면 찾아가서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를 넘기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더 매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취하를 하죠. 그럼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맞아. 그러면 이제 경매로 가면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받으니까 협상이 되죠. 아니면 나 안 팔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대출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뭐 대출해서 이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감정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감정가는 사실 이제 시세하고 비슷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 시세 기준으로 소유자와 이제 그 가격을 형정을 하죠. 그 이제 작가님이 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했던 사례들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단은 그 지분 경매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분 경매라는 것은 그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니까 아파트를 딱 사서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그 아파트 2분의 1이 나한테 있고 2분의 1은 아내한테 있고 그렇게 지분이 나누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오고 어떤 뭐 받았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뭐 어떤 투자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동명의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거는 부부 관계. 부부 관계에서 이제 주로들 주택 많이 하시고 아파트 그렇죠.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공동명의가 되는 것들이 상속.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수 있는 상속되니까 상속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배우자 중에서 부부 중에 있으면 남자가 사고 칠까요? 여자가 사고 칠까요? 남자가 사고 치지 않나요? 대부분 나온 거 보면 남자들이에요, 지분이. 아, 딸아들이 있는데 보통 아들 지분이 나온다? 그리고 상속 받으면 한 다섯 명씩 막 되잖아요. 그럼 다섯 명 지분 나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런 지분 경매는 일단 나오면 지분 공유자들이죠. 공유자들에게 일단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내가 이제 낙찰을 그 지분에서 받더라도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낙찰 받은 금액으로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인데 그랬을 때는 내가 낙찰 받더라도 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내가 쓴 가격에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이제 뭐 탁 쫓던 게 지분 쳐다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열심히 분석해서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면 허망하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종중이나 이런 그 상속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속받은 가족들은 빨리 떨어치고 싶어요. 그냥 관심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될 대로 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낙찰을 받는데 네. 낙찰을 받으면 보통 일반적인 물건보다 네. 싸게 받죠. 그렇죠. 일단 소유권도 일단, 뭐 1/n인 거고 네. 만약에 네. 시세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네네. 2분의 1로 나오면 1억 5천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럼 1억 5천에 보면 가끔 물어보세요. 왜 아파트가 왜 이렇게 쌉니까? 네. 이거 반쪽아리만 나온 거예요. 네. 반쪽아리 갖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낙찰 받아도 그쵸. 반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나머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아니다 안 할래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고 또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고민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지금 경매 공부인데 네네. 2분의 1을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과정이 네. 이제 2분의 1을 이제 예를 들어서 반값에 받았다. 네. 지분이 시세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왔다. 네네. 그럼 1억 5천이죠. 네, 그렇죠. 1억 5천에 반값에 받았다. 네. 7,500에 받았다. 네. 뭐 실제로 요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 이상 받지만 이론상 쉽게 네네. 7,000억에 받았다. 네. 그래서 7,000억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네.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자 아파트 내가 2분의 1 받은 소유자인데 네, 네. 자 이거 우리 같이 뭐 나눠서 쓰자. 네. 그건 나는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거를 당신이 좀 사라. 네. 네. 응? 그럼 얼마에 팔 건데 네. 이게 시세가 1억 5천이니까 네. 내 2분의 1이 그냥 1억에 줄게. 그럼 내가 1억에 팔아도 네. 얼마에 2,500원 벌잖아요. 그렇죠. 샀으니까. 그쵸. 네. 그럼 허비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걸 나한테 팔아라. 네. 얼마에 팔 건데 네. 내가 받은 거만 팔아라. 이런 도둑놈아.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뭐 천성 안 되겠네. 소송 해야 되겠네. 네. 그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오, 네네. 소송. 네네. 그래서 내가 판사님, 내가 2분의 1 공유자인데 네. 이 물건을 쪼개 주십시오. 반반. 네. 그래서 판사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칼질해서 쪼갤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해서 돈으로 똑같이 나눠가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가 되는데요. 네네. 그 판결을 가지고 네. 경매를 시켜요. 경매를 시켜요. 그럼 경매를 시키면 네. 온전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 뭐 아까 말대로 3억에 네. 3억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 8천에 낙찰 받았다. 네네. 그럼 나눴을 때는 1억 4천씩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들어간 게 7,500 주고 샀으니까 거의 두 배를 벌 수 있다. 네. 이론상. 네. 그럼 뭐 재비용 같은 거는 뭐 따지면 네. 되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억 8천 낙찰 됐어요. 네. 이걸 내가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2분의 1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네네. 여기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2분의 1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2분의 1 것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그 부당 이득이다라고 해요. 나의 물건에 대한 사용을 그쵸, 그쵸. 그쪽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네네. 지료를 청구하는 거죠. 내 지료 사용료를 그쵸, 그쵸. 청구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가 나오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판결문 갖고 네. 얘 2분의 1 지분에 대해다가 네. 경매를 또 붙일 수가 있고요. 네. 그 청구를 합니다.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만. 네, 네, 네. 2분의 1 지분만 경매를 붙이면 네. 경매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낙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2분의 1 지분은 또 똑같은 지분이니까 네, 또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받아도 네. 누가 받더라도 제가 우선 매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2분의 1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2분의 1 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계속 유찰 될 때 제가 싸게 받는데 네. 저는 이제 전체 물건을 경매시킨 게 아니고 네. 이 2분의 1만 받고 네. 2분의 1을 네. 부당이득을 해서 네. 반환 청구해서 경매를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훨씬 싸게 네. 이제 받은 사례입니다. 그 2분의 1 두 번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오. 2분의 1보다 더 싸게 받았죠. 네, 그렇죠. 나머지 건물은. 아, 근데 그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아파트를 샀는데 그 3억짜리 네. 아파트를 네.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월세가 천에 백이에요. 네. 그러면은 너 2분의 1이니까 나 월세 50 나눠줘. 네. 이건데
너 안 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그걸 네, 그렇죠.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부당이득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안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을 또 경물에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네. 내가 얘,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돈을 아예 안 주는 거군요, 일종의. 판결문을 받은 거니까 아예 이게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네네. 권원이 있는 거죠. 집행권은 아. 있는 거고 이 사람 재산이 네.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쵸. 이 사람 재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2분의 1 부동산이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 받은 그 50만 원 2분의 1 그 소유권 팔아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고유물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자식이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전부 다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자격이 됩니다.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뭐 많이 쪼개질수록 어쨌거나 우선 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럼?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는 정도면 미리 네. 예방해서 네네. 갚아주고 나오지 않겠어야 되는데 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네.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매수하는 가능성들이 적다고 봐요. 오히려 많이 쪼개질수록. 근데 네. 그런 물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 공유자가 많을수록 하시면 네.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거나 아 내가 받고 나서 예, 합의가 안 됐을 때 이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소송할 때도요 제가 한 5명 이상인 걸 하지 말라 그래요. 한 5명마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거 소장 되면서 네. 상대방한테 이게 다 보내야 되는데 네. 송달료도 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송달 안 되면 자시송달해라 그래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공시송달해야 되고 돈 몇 푼 벌겠다고. 네. 그거 많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다섯 네. 명 이상 하지 마라. 5명이 넘어가면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제 2분의 1 지분을 먼저 손에 얻은 다음에 상대방의 2분의 1 그 이제 경매로 넘기는 거죠. 그 실제 투자한 사례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 물건이냐? 제가 이제 저는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작은 물건을 했어요. 네, 네. 소액으로 하는 것들이 지분 구매가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승리는 하는데 100% 네. 이기는데 결국은 돈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돈이 좀 되는 물건, 돈이 된다고 봤을 때 제 판단은 한 최소 5천 이상, 네. 뭐 기준은 한 1억, 1억 정도 되는 수익으로 네네. 나는 걸로 좀 하자. 네. 쉽게 뭐 속칭 억뛰기 네네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물건은 상가주택을 이제 경매로 지분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상대방 지분을 네. 또 부당이득 소송해서 경매를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또 우선 매수해서 네. 또 가져온 사례고 네. 실제로 차익은 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네. 총 얼마냐 총 재비용 다 해서 네. 총 매입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그걸 3억 5천에 팔아서 네. 1억 5천 순수익을 이제 본 거죠. 2억 내 돈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아, 대출 받고 네. 또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했던 사례가 네.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이제 아파트 투자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몇 년도였고 그 당시 시장 분위기 어땠고 왜 그 아파트를 투자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침체기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네.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네. 지금 더 떨어지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살 필요가 없죠. 예, 더 떨어질 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쭉 그 부동산들을 많이 시세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여기면 지금 사도 더 떨어져도 큰 손해는 없겠다. 뭐 경제 지식이 뭐 이렇게 풍부하고 뭐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네.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게 침체기 때는 오히려 기회다. 쌀 때 사는 게 기회다. 원래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데 네. 일반 매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고 네. 네. 그러면 매매보다 침체기 때 더 경매를 싸게 산 놓으면 분명히 부동산은 하향 찍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거였고 그때가 네. 사실 2010년부터 2013년도 네네. 요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이때 기사를 보더라도 네. 부동산들이 많이 이제 폭락하고 전세가 깡통 전세 막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통 두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번 유찰되더라도 또 낙찰되는 거 보면 전의 가격 비슷하게 낙찰됩니다. 그럴 바에야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써서 낙찰받는 게 그쵸. 경쟁도 없이 그쵸. 얼마나 좋은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것들이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이제 최저가 조금 더 써서 단독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부 단독으로 받아.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저만은 알고 있죠.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두 번 유찰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너무 높아져서 너무 높아요. 오히려 네. 그 가격 높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에 들어가자. 네.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정이 네. 시세하고 비슷한 게 있고 또 감정이 또 시세보다 낮은 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해서는 이제 뭐 대략 얼마 정도를 좀 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네. 보면 이제 현재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시세가 이제 뭐 한 9억으로 봤을 때 네네.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여기 적용이 났지만은 네. 한 5억. 아직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아, 요거는 저기 그 매각을 했고요. 아, 예. 현 시세라서 해서죠. 예. 네. 여기도 이제 네. 그 현 시대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부동산은 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물론 좋은데 여러 번 하는 거 말고 네. 하나를 그냥 오래 갖고 있는데 그쵸. 돈을 벌더라. 네, 그쵸. 이거를 깨달았어요. 네. 여러 번 해서 아니 네, 손바퀴만 잠깐 해가지고 돈 오래 네. 갖고 있었으면 네. 훨씬 좋았을 텐데.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가장 단기로 갖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셨고 네. 가장 장기는 얼마나 계셨나요? 가장 단기는 네.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네. 3개월 받았는데 네. 그거는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때 문재인 때 네네 막 상승기였군요. 그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공매를 받았습니다. 네네 공매를 받아서 네. 이제 우리 그 이분 사신 분한테 보면 배 아플 텐데. 네. 그리고 지금 8천에 받아서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3개월 만에. 네, 와. 다 치고. 네. 그,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쵸. 네, 싸게 받았고, 또 운이 좋았고, 운대가 따랐고. 3개월, 오래 갖고 있는 거는, 수익형을 오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네. 같은 나오는 네. 부동산들. 차익은 저는 이제 성격이 네. 급해서 좀 오르면 네. 막 팔아버려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러면 좋은 거 아니다. 부동산은 제대로 샀으면 네.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는 거 월세가 나오니까 네. 월세 나오는 거는 좀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세 번째는 이제 40명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 거죠? 이제 빌딩 사례. 유치권도 있었나요, 이게? 유치권도 있었고요. 야.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아무리 전문가여도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나요? 너무 사람이 많기도 하고 유치권에 네. 걸려 있으면. 근데 네. 이게 뭐 유치권을 네. 좀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성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성립 안 되는 것들이 한 80-90%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네. 유치권이 안 되겠다 판단했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네, 또 네. 실제 진성 유치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네. 합의를 해요. 유치권자를 만나서 네, 네, 네. 합의를 보고 입찰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네. 그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뭐 세양 청마루나 네네. 이제 사전에 유치권자와 합의해서 네. 얼마 돈을 주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들어갔죠. 그럼 그 합의는 뭐 내가 낙찰 받으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권 비용을 얼마 주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네. 유치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내가 전 유치권 금액을 받기 전에는 다 못 비켜줘 그쵸, 이런 경우거든요. 예. 그럼 내가 낙찰받고 난 요구만 요 내 해당 호실만 너 주면 되지 않냐 이랬을 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전에 내 이 호실 받았을 때 얼만큼만 주고 유치권 풀어주기로 한다 이런 합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몇 명이 입찰했나요 이 물건에?
여기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네. 지금 잉찰 인원이 11명이었죠? 오, 11명 중에 1등을 네. 하신 거군요. 11명이었죠, 네. 11명.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가격을 어쨌거나 이제 써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네. 낙찰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이 낙찰 가격은 네. 일단은 시세를 보고요. 근데 건물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딱히 없어요.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좀 어떤 사이트가 그쵸, 있어서 그쵸, 예. 그게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일반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땅값 기준으로 보고 네.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수익률로 보거든요. 여기에다 개별 호시별로 임대가 네. 얼마고 네. 총 임대가가 얼마 나온다. 네. 그러면 네. 수익률이 몇 프로면 네. 금액은 이 정도 나오겠다. 네. 그러면 그 최소 그 당시에 1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네. 싼 거다. 네네네. 10% 이상이면 수익률이 따져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전의 가격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냐면 차라리 이때 단독으로 받았으면. 그쵸. 훨씬 팔았을 텐데. 에, 에. 지금 봤을 땐, 야, 이거 사람 무지 많이 오겠다. 네.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야. 그래도 수익률 10% 이상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많이 높게 쓰진 않으셨는데요. 네. 그 한 번 유찰된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이제 18억이잖아요. 네. 18억에 유치권 비용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사실 네. 그 해결이 돼서 비용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건 주장을 했지만은 허위 네. 유치권이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을 해요. 네네. 뿌려줄 거를 내가.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쨌거나 내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그것들은 이제 또 해결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유치권자들은 자기 할 주장을 다 하지만 그쵸. 사실 아니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 네. 형사적인 문제를 좀 대두하게 되면 거의 다 꼬리를 내리고요. 네. 거의 이제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경매 취하후 매수한 거. 아까 좀 말씀하신 네, 사례가 네, 비슷한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꼭 경매만 말고도 매매를 보라고 했지만 네. 이것도 경매와 매매와 이제 혼합된 얘기인데요. 일단 경매로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많이들 입찰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네. 내가 이거를 취하해서 매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였는데 이 물건은 일단은 취하가 가능해야 됩니다. 매매 금액 이하의 빚이 있어야 돼요. 총 채권액이.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 21억에 매수를 하면서 네. 그 총 채권액이 그 밑이었고 그 등기 채권액은 뭐 이렇게 높지만 실채권액은 밑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금액을 매수를 했고 네.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임대를 하고 우리 저기를 했거든요. 무슨 식당을 했어요. 네네네. 저기를 식당 사업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해서 30억에 매각을 해서 9억의 차익을 본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근저당을 보면은 네. 국민은행에서 13억을 걸었고 네. 그다음에 수지점에서 6억 5천 네. 그다음에 신한캐피탈에 3억 9천을 걸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 말씀은 이건 이제 채권 최고액인 거고 보통 120% 130% 설정하니까 네. 네. 실채권액은 적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더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한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주고요. 네. 소유자가 잘 알고 있죠. 소유자가 만나서 그럼요.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가 돼야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소유자가 다 갖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선수의 임차인 좀 낙찰 사례도 있었을까요, 좀? 예, 선수 임차인 사례는 이제 상가 물건인데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 안양동에 있는 그 안양역에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네. 거기 1층 상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권리관계 보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제 주택은 전입일자로 돼 있고 네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인데 이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가 2006년 9월 22일 네. 얘보다 앞서서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앞서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인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배당 요구도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배당을 안 했으면 안 해줄 것이고 네. 100% 5천만 원을 떠안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임대차 관계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네.
제 얘기를 뭐 주변 이제 한번 탐문을 들어보니까 네네. 뭐 소유자하고의 뭐 부부관계다. 네. 그리고 또 뭐 네. 저기는 어디 가서 좀 학교에 가 있다. 네네. 뭐 하고 또 네. 얘기하면 좀 회피를 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죠. 뭐 이거 가장 임차인이라면 형사처벌 받으시는 거 아시냐. 네네. 처음에는 뭐 자기 주장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바른 소리 하게 되면요, 네.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네. 다 저기 돼서 합의가 돼서 마무리. 네. 아 근데 그 가장 임차인이 이제 임차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임차인 아닌데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납치를 받아서 쟤네들이 진짜 부부인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하네. 네. 근데 이거 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야 너네 가장 임차인이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곤 하는데 네.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낸 세월호 서류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은행에 네. 대출 받을 때 네. 그럼 거기에서 부부관계 서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약서라 각서다 이런 것들을 보통 받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사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네. 그럼 그거 그 당시에 대출해 줄 때 그거 다 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안 맞지 않냐. 네. 그 은행에서 그런 서류들을 저한테 주나요 이게? 아 사후에 네. 협조를 구하면 알려는 줍니다. 아 네. 네. 연락은 네. 가능하다. 예, 네. 네. 뭐 그 은행 담당자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알려는 주는데. 네. 뭐 필요하면 소송 갔을 때는 뭐 문서 제출 명령 해가지고 가져올 수는 있겠죠. 네네. 결국은 승리는 하겠지만 아 진실은 승리한다. 네.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 진실은 네. 승리하게 네. 되어 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해보면은 부동산 그 고수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건 결국 토지더라고요. 네. 작가님 토지 투자 해보셨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게 토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토지를 네. 주로 이제 큰 거는 못 하고. 네네. 작은 것들, 작은 것들 하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것들, 토지 같은 거, 뭐 보상 받는거나 네. 어떻게 뭐 도시 계획에서 이제 수용 예정인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 보고 네. 이제 하는 거죠. 뭐 수용 네. 입주권이나 이런 거 받아보려. 그 예로 한 것이 이제 여기 그 인천 우리 영종도 있죠.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하면서 네. 그래서 그 땅이 경매가 이제 나왔는데 네. 사실 그 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산이 잘 찾지도 못해. 영종도에 있군요, 그냥. 산이 산인데. 네. 그때도 이제 분위기가 침체기였죠. 네. 제가 몇 년도지? 그 썩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네. 올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14년간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웬만한 것들은 잘 안 왔기 때문에 그때 두 명이 왔는데 네. 제가 이제 거의 뭐 단독 받다시피 받았는데 네, 네. 아, 이거는 수용이 되겠다 네. 다 알아본 건데 네.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재개발이든 뭐 수용이든 간에 개발했지만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건 불확실성. 예, 예, 네. 지연이 되거나. 근데 불확실한 거는 거의 제가 이제 아닐 거다.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하다는 거는 거의 90% 확인하고 갔고. 네. 그 다음에 지연될 수는 있겠다. 네. 이 부분은 네. 이제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을 항상 그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묶일 수가 있어요. 자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바로 이제 두 배 이상 네.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네. 금액에. 제가 근데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네. 요즘에 뭐 보면은 정부한테 수용되는 게 이제 보상을 잘 안 쳐줘서 잘 안 좋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보상을 항상 내가 그 들어간 돈보다는 더 버는 건가요? 항상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그 감정 평가해서 그 당시 주변 공시지가나 시세 네, 네. 이거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해서 네. 보는데. 네. 주변 시세와 공시지가 네.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네. 워낙 현재 시세와 내가 받은 이 주변 시세하고 네.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네. 시세대로 된다는 거네요. 예, 보상이 예, 비슷해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여기서 네, 네. 다 보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네. 두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은 왜 두 명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작가님은 뭐 이걸로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보셨는데.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건가요? 네, 운이 좋았고. 그리고 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돈을 한 4,700에 대해서 네, 4,700을 네. 묶여둘 수 있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한의 정함이 없이 네, 묶여주니까. 저는 그거든요.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게 낫다. 아, 여기 묻어서 자냐? 왜 은행에 이자를 내고 여기서 저축을 하냐? 여기서 저축을 하자. 네. 아. 확실한 저축이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작가님께서 이 당시에 한 몇 년을 보셨던 건가요? 저는 정확히 한 3년 봤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그 언제 보상이거든요? 실제로 한 2년 됐습니다. 그럼 1년 좀 땡겨서 됐네요? 거의 3년 비슷하게 쯤 됐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생각했던 예, 대로 예, 된, 예, 건, 예,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 투자를 진짜 150건이 넘게 이제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만 150건이고 사실은 뭐 안 쓴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정말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경매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이제 뭐 낙찰을 받는 건 네. 일단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일단 많이 궁금해하고 해보고 싶은데 네. 또 사실 저보다 많이 낙찰 받은 분들 계세요. 실전에서 많이 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 경험상 보면 많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제대로 똘똘한 물건 한 건 낙찰 잘 받아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정말 수익을 내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물건들을 샀다 팔았다 조금씩 했는데 네. 그 물건을 차라리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네. 열 건 안 해도 되는 걸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지금도 서울 네. 아파트 보시면 20억의 경매 낙찰 받아서 네. 40억 된 것들도 있고 그쵸, 그쵸. 네. 뭐 50억짜리 빌딩 낙찰 받아서 10억, 100억 된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거 바로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들이. 맞아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못 사지 않는 한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보더라도요. 네네. 이제 한 건의 실수를 잘못하면 그동안 잃은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버는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죠. 네. 뭐 왜 날리냐? 뭐 여기에 대해서 공을 더 썼다든지. 네. 그때 아니면 내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돈을 더 인수해야 되겠다든지 그쵸, 그쵸. 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모르고 낙찰 잔금까지 다 쳤는데 추가로 보증금을 또 한 몇 억씩 인출한다거나 뭐 유치권자에 대한 그런 네. 것도 휘말려서 그 추가 비용을 많이 낸다거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실패하지 않도록 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제 책에 이런 기초 공부에 대해서 네. 잘 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네. 기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제가 물건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좀 무서운 물건이 뭐냐면은 누가 낙찰 받았는데 돈을 안 냈어요. 네. 그 돈을 안 내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잔금 미납 사유죠. 네네. 잔금 미납 사유. 네. 잔금 미납했다는 거는 뭐 잔금을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거는 뭐 크면 뭐 억이 될 수도 있고 네. 작으면 뭐 몇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거죠. 보면 낙찰을 받았는데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기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네. 입찰하기 전에 보지 못한 권리 관계를 발견한 거죠. 권리 분석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예.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대출이 안 나와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더 있겠네요. 네. 뭐야? 제가 이제 그 다른 얘기인데 네. 경매를 이제 좀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아, 지연시키려고. 일부러요? 네,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입찰가를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내가 3억에 쓸라 그랬는데 네. 30억에 씁니다. 네. 그러면 30억에 쓰면은 아 얘는 공을 더 붙여서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얘는 알면서 쓴 겁니다. 네. 알면서 썼다는 거는 네. 이걸 잔금을 못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 네. 못 내요. 그렇죠. 안 내게 되면 그 보증금은 이제 몰수가 되고 네. 다시 경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최소한 두 달은 또 걸립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취하를 합니다. 오, 네네. 취하를 하게 되면 그 입찰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취하를 하게 되면 돌려줍니다. 아, 그럼 이제 뭐 협의 네. 중이거나 이럴 네, 때 네, 시간 더 네, 필요할 때 그냥 네, 써놓고 네, 일단은 협의를 네, 더 할 시간 네, 버는 거군요. 네, 네. 오.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리 분석은 이제 뭐 다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다시 나온 물건 봤을 때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이제 거의 자금 조달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극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이제 그 경매로 부자 되는 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뭐 해주는 남자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이 이제 경매 강의를 인터넷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파셨나 봐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서 그걸 들었는데 그걸 듣고서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된 걸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아, 내가 이거 빌라를 한번 받아보니까 뭐 빌라 하나 해서 뭐 갭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1,000만 원씩 번다고 했을 때 10채 해야 1억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뭐 경매로 이런 방식으로는 부자 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분이 왜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 교육을 해서 파는지를 알 것 같다. 진짜 부자가 되는 건 거기 있더라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을 보면서 어 그래 뭐 2-3천만 원 해서 사실은 경매로 하나 받기도 쉽지 않은데 10개 해야 2억이고 100개를 해야지 2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그 경매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와서 어, 당신도 할 수 있어. 네네네. 어, 누구나 열심히 하면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하고 네. 또 이제 그 경매 벌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이나 네. 노하우를 또 알려주고 이렇게 그쵸. 하는데 네. 사실 그 실전에 막상 입찰 가면 낙찰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수익 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했지만 나는 왜 안 될까? 네네. 그러면 또 뭐라냐면 어,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공부. 그럼 또 내 강의를 좀 잘 네,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또 강의를 내 받아야 되고 그쵸, 그쵸. 또 업그레이드된 최신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특수 물건까지. 네, 강의, 1인 강의를. 네. 그럼 거기에 또 강의 수강료 지불하고 그쵸. 물론 그렇게 해서 실력 업그레이드 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제가 실제 현실적인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어,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강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네. 어, 돈 버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강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수익은 그래서 네. 어,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경험담들을 잘 보고 네. 나이가 습득해서 그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내주는 게 네.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런 돈 번 사례들을 보고 네. 잘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종합해 정리해 보면은 작가님 생각하는 경매로 부자 되는 방법은 일단 경매 공부를 잘 해서 네. 경매로 이제 나온 그 핵심 물건을 네. 싸게 사가지고 네. 그것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네. 가장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인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예, 그게 맞는 말인데 네네. 대부분이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 거 하기에는 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걸 해서 네. 거기서 굴려나가는 거죠. 예, 네. 복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 또한 그랬으니까. 네, 네, 네.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네. 작은 물건 해서 네. 돈이 돈을 번다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큰 거 하면 큰 돈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몰라. 맞아요. 큰 걸 할 돈이 그쵸,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또 항상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은 제한이 있지만 주택 아닌 거는 제한이 없거든요. 뭐 90%도 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단도직입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냥 그냥 뭐 너무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 이걸로 1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작가님 말씀하신 그 정석적인 방법을 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억을 한다. 네. 뭐, 5천만 원을 시작해서 네. 1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네. 기간은 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샀는데 잘 네. 받쳐주면 그만큼 그쵸, 그쵸. 차익이 쭉 갈 텐데 그쵸, 그쵸.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고가에 파는 거거든요. 차익을 보는 거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잘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동남풍이 불어야 된다. 네. 그것도 이제 분양도 네.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꼭 경매 시간에 경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분양 시장이 얼마나 호황이었고 그 경매로보다 훨씬 돈이 됐잖아요. 청약 열풍이었잖아요. 예. 아니 진짜 말 그대로 5천 해놓고 5억 벌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그랬죠. 맞아요. 경매로는 사실 힘든 일을 그쵸, 쉽게 그쵸. 쉽게 이렇게 했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경매로도 뭐 가능한 일인데 싸게 사서 네. 올라주는 물건 대출 받아서 해주면 네. 그러니까 약간 시기가 시장의 네, 분위기가 이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 작가님 이제 공매도 좀 말씀을 하셨고 네. 투자로 이제 수익 내셨으니까 이제 공매랑 경매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좀 작가님은 공매와 경매를 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고 좀 그 두 시장을 좀 바라보는 뷰가 좀 다르신가 어떤가요? 경매하고 공매는 이제 네. 우리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마트인데 네, 네. 근데 경매는 법원에 가서 사고 공매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자산관리공사 네. 이제 그 나오는 그 압류재산이죠. 네, 네. 캠코 인터넷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네. 이제 사는데 네. 그 장점과 단점은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된다. 네, 공매는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직장일 때 한 것이 이제 네. 공매였고 법원 안 가도 되니까. 네. 경매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직접 가서 네. 직접 이찰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 그런데 장점은 네.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을 가고 안 가는 점이 있고 경매는 물건이 좀 많아요. 근데 공매 물건 보시면은 물건이 경매보다는 적어요. 활성화되지 않는 네. 것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나온 것들이 많지 않은 네, 건데 네. 그래서 많은 물건이 있는 경매 쪽이 더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차이점은 네.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 할 때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명령으로 해서 우리가 네. 쉽게 내보낼 수 있는데 네. 공매 같은 경우에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네.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네, 네. 명도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거든요. 그쵸, 그쵸. 소송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매에 있어서 단점이죠. 지금 이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좀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고 하니까 좀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책도 보실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이나 뭐 지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물건들이 네. 주로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네. 뭐 환가성이 좋고 그렇죠.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도 주로 하시는 것들이 수도권, 수도권에 또 역세권, 네. 그다음에 큰 평형 말고 소형 평형들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돈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열되니까 과열된다는 건 입찰들이 많이 오니까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보다 좀 덜한 물건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이제 수익형 상가, 수익형 상가를 좀 보는데 수익형 상가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거든요. 우리가 뭐 금리가 한 5% 6%대 나오면 네. 그 수익 형상과 그럼 그 이상 받아야지 네.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진 물건을 선호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수익률을 봐서 네. 그다음에 좀 덜 합니다 입찰이.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똘똘한 물건을 또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금리라는 건 우리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거나 네. 또 경기가 좋아지면 네. 다시 임대를 또 올릴 수 있는 거고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신도시 쪽. 신도시라 하면 뭐 백옷. 네, 네, 네. 신도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하남, 네, 네. 뭐 검단, 네, 네. 영종도 네, 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상가들이 나오는데 저는 상가를 할 때 네. 분양은 하진 않습니다. 분양 상가는. 분양 상가는 지인들한테도 사지 말라 그래요. 네, 네. 항상 분양 상가는요. 최고점에서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항상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상가들이 들어오고 나서 네. 그 가격이 정상화 되려면 가격이 정상화 된다는 건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네. 장사를 제대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들고 나가면서 시세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임대료가.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매 가격은 얼마다라는 네. 시세가 형성됩니다. 그게 수년 걸려요. 네. 그럼 경매 나온 것들 보면 거의 다 그 수년 지나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은 거의 시세가 잡힌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게 받거든요. 또. 네, 네. 그럼 받아놓으면 그런 것들은 일반 매매 그때 분양 받는 게 아니고 경매를 그때 사시는 것들이 정말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신도시 상가가 사실 뭐 가보면 지금 공실이 막 넘쳐나고 네. 막 임차인도 뭐 못 맞추고 되게 폐허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뭐 두 상가가 막 다 공실이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은 그 기피하시고 또 그 전면이냐 후면이냐 네네. 그리고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좀 흐르느냐 네네. 이런 부분 잘 네네. 보셔서 그런 상가들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물론 지역마다 그러고 이제 물건마다 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그렇게 만약 그런 상가들 진짜 뭐 좋은 상가들을 잘 골라낸다면은 분양가 대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로? 제가 �astel 때는 분양가 대비 한 60%? 오, 거의 반값이네요, 그럼. 실제로 좀 근래 그렇게는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야, 그럼 진짜 반값에 그냥 사는 거네요. 분양가가 거네, 많이 거품이 꼈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네.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 경험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기부여도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처음에 튼튼히 하십시오. 네.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시고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으로 내가 얼마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또 세우십시오. 그 꿈을 계속 가지시면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물건을 찾고 또 현장을 가고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네.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만날 수 있는 채널이나 뭐 만날 수 있는 뭐 강의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평촌에 있기 때문에 뭐 찾아오셔도 되고. 아, 네, 그러나요? 찾아오셔도 되고. 네. 전화를 주셔도 되고. 네, 네,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나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많지는 않은데 거기 네. 통해서 뭐 네. 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네. 연락처를 드리면 네.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 주셔도 언제든지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명은 채널명 네.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아 네. 네.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네. 이제 거기 이제 통하면은 거기 연락처도 네. 써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네. 거기다 이제 그 댓글을 남겨두시면 네네.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도 고수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박노선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